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사 실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그죠?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실기에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목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격 여부를 판정을 할 때, 그죠? 검정은 우리가 어떻게 검정을 하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되는 유형은 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학습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1차 시험에서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그죠?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되지만은 2차 실기 문제에서는, 그죠?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간단 명료하죠, 그죠? 간단 명료하게 단답형의 형태로 정확하게, 그죠?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렇죠? 합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목은, 그죠? 1차에서, 그죠? 1차에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했던 것과 같이 2차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스 설비라고 하는 이 과목하고, 그죠? 가스 안전 관리라고 하는 이 과목입니다. 가스 설비라고 하는 과목하고 가스 안전 관리. 자, 이것은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필답형입니다. 필답형. 여기에서 주가 되는 것이 필답형.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동영상 시험에서, 동영상 시험에서 안전 관리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접근이 되겠는가?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됩니다.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필답형이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가스 기능 장도 마찬가지고 가스 기사 산업 기사도 마찬가지고 시험 칠 수 있는 형태는 둘 다 복합형의 형태로 시험을 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복합형의 형태로 시험을 칩니다. 검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 12문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 몇 문제? 12문제. 배점은 50대 50입니다. 이거는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가스 기능장 같은 경우에 50대 50. 가스 기사하고 가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 60%, 동영상이 40%.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100점이 됩니다. 100점. 자, 이 중에서 몇 점만 넘으면 60점만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겠다. 자격증을 신청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죠? 가스 기능사 시험에서도, 그죠? 가스 기능사 시험에서도 작업형, 도면을 보고 실제로 파이프 바이스라든지, 파이프 커트라든지, 그 다음에 몽키 스패너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프 렌치라든지, 이와 같은 기구를 이용을 해서 파이프를 도면대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뀐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필답형 문제는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동영상 시험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공단에서 이처럼 가스 기능사의 작업형을 없앤 것은, 그죠? 작업형을 없앤 것은 가스 안전 업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중요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관리, 그죠? 관리. 관리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관리의 중요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영상 시험. 이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그죠? 시험지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영상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정압기 실을 우리가 영상으로 쭉 보여주고 있다. 또는, 가스 충전소에, 그죠? 탱크로리가 들어오는 장면을 쭉 보여준다.
작업자가 내려서 우리가 작업하는 모습을 쭉 보여준다. 작업자가, 그죠? 잘못 취하고 있는 행동, 세 가지를 고르세요. 세 가지를 쓰시오. 고르세요가 아니라,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가 나온다 말입니다. 시험지. 그 시험지에 여러분들께서 볼펜으로 답안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주관식 단답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요 주관식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주어지겠죠, 시험지. 그렇죠, 시험지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도 보고 시험지도 주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동영상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필답형 시험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다. 그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다. 그러나 동영상 시험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다. 난이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영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동영상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 문제에서도 이론적인 내용은 별표를 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별표를 한 내용. 별표를 한 내용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답형의 예상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필답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필답형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그죠? 기출문제는, 뭡니까? 필답형 기출문제는 거의 없어요. 필답형 기출문제는 거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동영상 기출문제하고, 그죠? 작업형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작업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작업형 이게 없어지고, 동영상이, 작업형 이게 없어지고 필답형이 이게 들어온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 시험하고 필답형 시험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1차 공부를 할 때는, 그죠? 다방면으로 조그만한 지식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2차 문제에서는 적은 문제이더라도, 그죠? 정확한 개념을 잡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정확한 개념을 잡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여기에서 암기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죠? 이 암기를 할 때는 꼭 우리가 세 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락의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왜 그러냐? 가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어려우냐? 그죠? 가스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연소성에 따라서 가연성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독성 유무에 따라서 독성 가스, 비독성 가스, 이와 같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용기 같은 경우에도 용접 용기가 있고 용접하지 않은 그와 같은 용기가 있다. 그러면 용접 용기에 충전시킬 수 있는 가스는 용액 가스하고, 그죠? 액화 가스밖에 없다. 그러면은 용액 가스하고 액화 가스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은 용접 용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계목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목용기에 담을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압축가스를 고르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계목용기라고 하는 것은 용기의 경판과 동판을 용접으로 연결해놓은 부분이 없는 것. 그죠? 연결해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면 고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고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가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압축가스 종류를 모르면 우리가 또 암기하기가, 답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배관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중 배관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십 가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수십 가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하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그림하고 도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연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다른 내용에서보다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눈에 익혀두셔야 되겠다. 자,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자세하게 풀이를 해놓았다. 자세하게 풀이를 해놓았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때 말입니다. 그죠? 암기법을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정리를 해놓으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죠? 암기법을 합격하신 분들은 암기법을 소개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내용에서 보람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꼭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학에서 가스 기능사 실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유라고 하는데요.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내내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